안녕하세요. 토토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캐릭터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그로우부터 시작했습니다. 맥그로우는 비숍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범죄자에게 비숍이라니 조금 아이러니죠? 하지만 체스 자체가 전쟁 게임이기 때문에 나름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대불뜨기 엄지손가락 같은 느낌으로 전체 모양을 잡아줬고요. 모자라고 해야 할지 관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도 마스크로 그려준 다음에 기본 로우 폴리로 만들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뒤에 있는 장식을 만들어줬습니다. 긴 끈 끝에 달린 장식을 할 때는 리디얼 시메트리를 썼고요. 적당히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정리를 또 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매크로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머리에 쓴 고무장갑을 만들어줬는데요. 이미 비숍으로서의 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어넣고 싶었는데 딱히 넣을 데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비숍이 항상 들고 다니는 지팡이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심볼 같은 형태로 넣어줬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십자가로 넣어줬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판단했고 막상 해보고 나니까 너무 이뻐서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징인 권총도 지어주고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 캐릭터는 그로밋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월레스와 그로밋이라는 애니메이션의 찐 주인공은 그로밋이지만 역할 포지션상 어쩔 수 없이 킹은 월레스가 해야겠다 싶어서 그로밋은 퀸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패턴이 있는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만드실 때 뭔가 딱 맞게 떨어지지 않으면 좀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제가 이때까지 제작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사실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도 티도 안 난다는 겁니다. 막상 출력을 해놓고 제작을 하고 보면 일부러 틀리게 만들려고 해도 그다지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대충 맞지 않아도 무브 툴로 그냥 대충 위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왕과 왕비의 차이였는데요. 복장을 제외하고 나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왕관은 다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왕과 왕비가 썼던 왕관도 비슷하고요. 뭐 물론 시대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왕관만으로는 왕과 왕비의 차이가 좀 구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는 저 디즈니의 나쁜 왕비의 상징 같은 복장으로 해주고 마무리해줬습니다. 세 번째는 허치입니다. 우리의 허치는 나이트로 만들어줬습니다. 볼이 조금 더 통통한 것과 눈이 양사이로 멀어져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모여 있다는 점 빼고는 저번 시간에 했던 토끼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복장 부분이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기사라는 것의 느낌을 살리자니까 투구를 씌워야 하는데 그 투구를 씌우자니까 그럼 허치인지 알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태워야 하나? 아니면 무슨 다른 탈 것을 태워야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고요. 실제로 많이 만들었다 지웠다 하면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치만 혼자 너무 볼륨이 커지는 것 같아서 그냥 말이나 탈 것은 생략을 해줬고요. 손에 들고 있는 것들도 원래 칼과 방패를 쥐어줬었는데 방패는 너무 조잡한 것 같아서 칼만 쥐어주는 걸로 협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사의 상징인 망토를 만들어줬는데요. 물론 지금 제가 모델링상에서 한 이 망토는 실제 출력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아예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두껍게 해야 출력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손을 만들어주고 거기다 칼을 지어주고 난 다음에 끝을 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의 킹인 월레스를 만들어줬는데요. 정말 그로밋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그런 아저씨죠. 아마 그로밋이 없었다면 누구에게 크게 사기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심하게 다쳤다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아저씨죠. 그런 존재가 또 왕이고요.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항상 캐릭터 모델링을 할 때 거의 같은 프로세스를 씁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를 잡아놓고 나중에 로우 폴리로 해서 깔끔하게 하든 아니면 디테일을 잡든 일단 무조건 처음에는 다이나메쉬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모양부터 보는 거죠. 그렇게 기본적인 모습을 잡아주고 차차 다듬어가며 얼굴을 마무리해줍니다. 다음은 왕관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왕관도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그로밋 만들 때 만들었던 그 왕비의 왕관이랑 비슷하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모양을 잡아놓고 딱 떨어지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대충 만든 다음에 다이나메쉬를 돌려서 스컬핑을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모양을 잡아가는 건 추후에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케이프라고 해야 하나요? 이걸 뭐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로밋과 비슷하게 만들어준 후에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룩을 맡은 캐릭터는 션입니다. 원래 처음에 룩은 쿠커로 했었는데 성병 모양이 직접 들어가질 않으니까 생각보다 그 룩이라는 느낌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쿠커와 성을 어떻게든 연결을 시켜보려고 했었는데 똑같은 캐릭터를 또 다시 만드느니 그냥 새 캐릭터를 만들자 싶어서 션으로 했습니다. 만들고 보니 저는 얘가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뭔가 좀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빨리 버리고 바로 다시 시작하는 것도 정말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올레스와 그로밋에서 토끼 캐릭터를 가장 좋아하지만 이 션을 볼 때마다 참 이 디자이너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입을 저렇게 표현할 생각을 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잘 어울려요. 그리고 누구도 저렇게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양이 저렇게 생긴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서 다른 입이 없는 캐릭터들을 굳이 저렇게 표현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뛰어난 디자이너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노메쉬를 이용해서 털을 만들어줬고요. 여기서 색칠을 하고 모든 캐릭터를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